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와 항공MRO 단지 등 경상남도는 미래 항공산업을 견인할 중요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갈등이 풀리긴 했지만 사천시와 카이의 불화에 경남 지역 항공 중소기업들은 이런 중대 사업들이 자칫 차질을 빚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와 사천의 50만 제곱미터로 시작하는 항공 국가산업단지. 경제 유발 효과는 20조 원, 고용 창출도 5만 8천여 명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충북 청주 등과 경쟁 중인 항공정비 MRO 단지도 정부에 곧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곧 이제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평가는 이제 국토부의 몫이기 때문에. 경남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이런 중대한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최근 사천시와 카이의 불화에 경남의 항공 중소기업들이 나섰습니다.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사천시와 카이가 업무 협의 중단과 본사 이전이라는 초강수까지도 중소기업들은 경영 차질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사천시 간의 갈등으로 국가항공산단 및 주요 국책 사업 등의 난관이 예상되는 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 기업 간 갈등 모습이 자칫 정부의 국가산단이나 MRO 단지 결정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 경남에서 드론을 방재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층 건물 꼭대기 가까이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건물에 갇힌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지만 높은 데다 뿌연 연기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무인 항공기, 드론 두 대가 날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줍니다. 산 등상이라든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드론을 띄워서 거기 정보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드론을 띄워서 대응을 하면 그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대학교가 개발한 이 드론은 50층 건물 높이에서 시속 50km의 속도로 날아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장 상황을 파악해 구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드론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구조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남 소방의 골든타임인 5분 이내 도착률은 35.9%로 전국 평균 60.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때문에 드론은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드론이들이 활동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요구조자에게 줄 수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개발된 드론은 성능 점검을 마친 뒤 수개월 안에 실제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베트남은 이제 활발한 교류로 우호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경남의 의료진이 베트남 오지에서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건물뿐이던 병원에 베트남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접수대 앞으로 사람들이 긴 줄을 만들고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립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베트남 주민들이 만난 의료진은 다름 아닌 경남의 의사와 간호사들입니다. 2008년부터 해마다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봉사를 해오고 있는 러브 위더스입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아이 건강이 걱정되던 엄마는 진료 뒤에야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병원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몸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우리나라 의료진의 방문을 환영하며 더 많은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Người Việt Nam cũng có hy vọng, mong muốn là sẽ được hợp tác với đoàn bác sĩ Hàn Quốc nhiều hơn nữa để trao đổi kinh nghiệm về lĩnh vực y học. 나흘 동안 봉사단이 진료한 사람은 1,400명.
침묵에서 출발했던 의료 봉사 활동은 이제 정례화되고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씩이라도 가서 조금의 도움을 계속 드리게 되면 아마 시간 지나면서 많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해외 의료 봉사가 과거 전쟁으로 얽힌 아픈 과거사를 보듬는 치유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지만 북서 내륙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종일 구름만은 하늘빛을 띠겠고 한낮에도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9.6도로 대체로 한 자릿수 밑으로 뚝 떨어진 모습입니다. 한낮엔 밀양이 23도, 창원이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남부 먼바다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도 22도 안팎으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 유치 1억 달러를 돌파해 올해 목표의 93%를 달성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9월 말 투자 신고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금액이 1억 1,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지난달 중국 기업이 미음지구에 2천만 달러, 네덜란드 기업이 명지지구에 2,800만 달러 투자 신고를 하는 등 올해 말까지 목표액 1억 2,500만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통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 사람을 면회할 수 있게 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진주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한 유치인 면회 제도를 경남의 모든 경찰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면회객이 휴대전화로 지정번호에 영상통화를 걸면 유치인은 제공된 태블릿 PC로 면회객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진해기지사령부가 군항 안에서 전어잡이를 하는 불법 조업을 특별 단속합니다. 진해기지사령부는 전어잡이 어선으로 위장해 군항 안의 주요 시설을 훼손하는 테러 시도를 막기 위해 어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군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포획 어류는 몰수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장 직선제 회복 여부를 묻는 투표 결과 투표한 681명의 교수 가운데 83.9%인 571명이 직선제를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대 교수회는 오는 14일 교수평위원회를 열어 총장 직선제 규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대 총장 직선제 회복 결정은 전국 국립대 가운데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창원시가 창원 지역 5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등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건의문에서 단순히 인구 기준만으로 다른 시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되지 않았다면 선거구 5개가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정부가 통합 창원시 발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시가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 사업에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가 최종 선정되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합니다. 창원시는 청원서에서 통합으로 인한 갈등 해소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108만 시민들이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선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상수도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가 검출된 함안군의 4개 마을에 비소 제거 장치가 설치됐고 장기적으로는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함안군의 4개 마을 소규모 상수도에서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이후 제거 장치를 설치한 결과 원수에서 검출되던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4개 마을의 소규모 상수도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